트럼프 행정부가 중남미 이민 행렬인 캐러밴을 저지하기 위해 미군 병력 800명을 국경에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명령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미군 병력 2,100명이 국경에 배치돼 국경 순찰대에게 공중 감시나 오지 정찰 등 기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800명이 추가로 국경 순찰대에 합류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에도 지금과 비슷한 캐러밴 이민 행렬 때문에 국가 방위군 4천여 명을 국경에 긴급 투입한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위기와 캐러밴 이민 행렬을 내세워 반이민 정책 공약을 내걸며 중간 선거에서의 지지층 결집에 활용하고 있습니다.